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2차 정부 지원금에 대한 $600, 개인 1인당 자녀와 성인 $600씩에 대한 내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다들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1차 때에는 잘 받았지만 2차 때에는 아직 못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궁금하게 내 거는 언제쯤 지급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irs.gov 미국의 국세청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시고요. 본인들, 개인들마다 현재 내 상태의 지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뉴욕키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irs.gov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메뉴가 8개 정도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600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English를 누르시면 한글도 물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한국어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English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4개의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 4개의 메뉴가 있는데 오늘 보시는 것은 Get My Economic Impact Payment 이 부분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Get Your Refund Status라고 있는데요. 해마다 택스를 내시고 리펀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메뉴이기 때문에 한번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View Your Account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의 어카운트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Get Coronavirus Tax Relief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Get My Economic Impact Payment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Get My Payment 페이지로 보이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어로 한번 눌러셔가지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신 내용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나의 지원금 받기, 영어로는 Get My Payment라는 부분이 중간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Enter Your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 Number를 넣을 수 있고요.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집코드 이렇게 네 가지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Date of Birth에서는 슬래시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다 눌러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Payment Status와 Payment 1, 2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yment의 1 부분은 지난 1차 때 내가 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Payment 2는 현재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쉽게 저도 아직은 2차 지원금에 대한 $600을 받지 못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Not Available 이라는 내용으로 뜨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정보가 입력이 되지 않고 있거나 현재 국세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격이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IRS 굉장히 바쁘죠. 이 바쁜 와중에 업데이트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시고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이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페이먼트의 상태가 Not Available이라고 뜨는 분들인 경우에는 궁금하신 거 참지 마시고요. 매일같이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궁금증을 확인하시고 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이트를 확인하신 때에는 퍼블릭에서 컴퓨터 접속을 하시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물론 집에서도 해주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맨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Exit 버튼입니다. 꼭 누르셔가지고 로그 아웃을 하시는 습관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뉴욕키다리쌤과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